일본 에도 시대 하리마스라는 영주가 큰 저택에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보배가 있었는데 그것은 10개의 귀한 그릇들이었다. 그는 그 그릇들이 자신을 암살로부터 지켜준다 믿었고 몹시 애지중지하여 아예 그릇을 보관하는 방을 따로 두어 관리하였다. 그는 이를 보는 중에도 틈이 날 때마다 방에 들러 그릇을 감상하곤 했다. 영주는 이런 소중한 그릇의 관리를 그가 평소 가장 신뢰하던 하녀에게 맡겼는데 그녀는 오키쿠라는 여인이었다. 오키쿠는 원래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으나 뛰어난 외모로 영주의 눈에 띄게 되어 저택에 일하게 된 여인이었다. 이 때문에 그녀는 항상 영주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영주가 자신을 신뢰하여 귀한 그릇의 관리를 맡기니 이후에는 더욱더 영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녀는 매일같이 그릇들을 깨끗이 씻고 정성들여 관리하였고 작은 실수도 일으키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수려한 용모로 어려서부터 많은 이들의 구애를 받았는데 저택에 들어오고 나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영주의 가신 중 한 사람이었던 대치잔이라는 무사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그녀를 흠모하였다. 그렇게 평소 오키쿠를 마음에 두고 있던 대치잔은 어느 날 영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릇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녀에게 구애를 하였다. 나는 오랫동안 낭자를 마음에 품어왔소.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떻소? 하지만 오키쿠는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였다. 영주님께서 내리신 은혜를 저버릴 수 없으니 나리의 제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당한 대치잔이었지만 그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그날 후로도 계속해서 그녀를 찾아가 가진 선물과 함께 열렬한 구애를 하였다. 그러나 매번 돌아오는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몰찬 거절뿐이었다.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오키쿠가 자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그는 끝내 오키쿠를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만약 오늘 또다시 나를 거절한다면 훗날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소. 그러나 오키쿠는 이번에도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구애를 단번에 거절하였다. 이미 대답은 수도 없이 했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이에 심한 모욕감을 느낀 대치자는 속으로 이를 갈며 생각했다. 죽더라도 나는 싫다는 건가? 그 말을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마. 다음 날 오키쿠는 여느 날과 같이 방에 들어가 그릇들을 씻었다. 그런데 그릇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놀란 그녀는 다시 한번 그릇을 세어보았다. 하나, 둘, 셋. 하지만 아무리 세어도 그릇은 하나가 모자란 아홉 개뿐이었다. 이에 오키쿠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영주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 그릇을 보러 왔는지 영주가 방에 들어왔다. 그는 주저앉은 오키쿠를 보고는 물었다. 무슨 일이냐? 그러고는 이내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그릇을 세어보았다. 하나, 둘, 셋. 이내 그릇이 하나가 사라진 것을 알자 크게 노한 영주는 오키쿠를 붙잡고 거칠게 다그치기 시작했다. 이 요망한 것이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말해라, 그릇을 어디에 숨겼느냐? 영주는 그녀를 방에서 끌어내 포박한 뒤 사람을 불러 모질게 고문하도록 했다. 어서 바른대로 말하지 못할까? 하지만 오키쿠는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영주는 이 말을 믿지 않았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며 말했다.
이제 그릇이 아홉 개가 되어 열 개를 셀 일이 없어졌으니 네 손가락 하나도 더 이상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고는 칼을 빼어 그녀의 손가락 하나를 잘라버렸다. 영주가 주변에 명했다. 이 요망한 것을 방에 가두고 바른 대로 말할 때까지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거라. 그러고는 쓰러진 오키쿠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너의 남은 손가락을 하나씩 자를 것이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보면 그릇을 어디에 숨겼는지 저절로 기억이 날 것이다. 그렇게 방에 갇힌 오키쿠는 억울함과 영주에 대한 원망으로 밤새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깊은 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대치잔이었다. 그는 오키쿠의 몸을 감싸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그릇을 훔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 영주님께서는 나를 신뢰하시니 내가 잘 말씀드리기만 한다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오. 그러고는 이어 말했다. 어떻소? 이전에 내 제안은 생각해 보았소. 하지만 오키쿠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흐느낄 뿐이었다. 이에 대치자는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나와 함께 나갑시다. 그러자 그녀는 대치잔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그에게서 떨어지며 소리쳤다. 난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치잔은 더는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들었다. 네가 나를 끝까지 짓밟으러 드는구나. 그러고는 오키쿠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오키쿠는 대치잔이 들어온 문으로 온 힘을 다해 도망쳐 나갔다. 하지만 날랜 대치잔을 따돌릴 수는 없었다. 이에 금세 그의 손에 잡히려는 찰나 오키쿠는 몸을 틀어 근처 우물에 몸을 던졌다. 우물 아래에서는 그녀의 몸이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고 대치자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 그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으나 그녀의 몸은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 대치자는 칼을 떨어뜨리고 한참 동안이나 허망하게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오키쿠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영주는 온 성을 수색해 그릇을 찾으려 했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그릇이 자신의 목숨을 지켜준다 믿었던 영주는 한동안을 몹시 불안해하였으나 그의 걱정과는 다르게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는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그릇과 오키쿠의 죽음은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괴이한 일이 일어났다. 얼마 후 영주가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손가락이 잘린 채 태어난 것이었다. 또한 그날부터 밤마다 오키쿠가 빠진 우물에서 기이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무언가를 세는 듯한 귀신의 목소리는 저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왔고 사람들은 매일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영주는 이것이 오키쿠의 저주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녀의 보복이 두려워 단 하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곱, 여덟, 아홉, 하나도 모자라네. 귀신은 술을 세다 항상 아홉에 멈췄는데 저택의 사람들은 귀신이 열 가지 세는 것을 듣게 되면 죽을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밤마다 귀신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모두 공포에 떨며 두 귀를 굳게 막았다.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나중에는 피투성이가 된 오키쿠의 모습이 저택 이곳저곳에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나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대치자는 어디를 가던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기도 하니 잠을 이룰 수도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그만해다오. 대치자는 매번 허공에 빌어보았으나 모두 소용없는 짓이었다. 그는 끝내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러한 끔찍한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고 불악의 백성들도 귀신을 몹시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민심이 흉흉해지니 소식은 막부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그들은 영주에게 책임을 물어 영지와 땅을 몰수하고 그에게 할복을 명했다. 그렇게 오키쿠에게 원한을 산 이들은 모두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저택 안에서의 오키쿠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 둘, 셋. 그렇게 오래도록 귀신이 기승을 부리자 막부는 용한 고승을 초대하여 그녀의 넋을 달래주도록 하였다. 얼마 후 저택에 도착한 고승은 저택의 사람들에게 우물에 얽힌 사연을 물었다. 그들은 고승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며 모두 같은 충고를 하였다. 이곳에는 밤마다 그릇을 새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귀신이 열 가지 새는 것을 들은 사람은 모두 죽게 됩니다. 고승께서도 조심하시지요. 하지만 고승은 그럴 때마다 길게 읍하여 살해할 뿐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렇게 그녀에 대한 사연을 들은 고승은 밤이 깊기를 기다렸다가 채를 올리고는 우물 뚜껑을 열어 그 안을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 둘, 셋. 주변에서는 그를 말리며 끌어내려 하였으나 고승은 완고하게 자리를 지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를 두고 모두 도망가 버렸다. 그때 노승이 우물 속으로 외쳤다. 열! 그러자 우물 아래서 소리가 들려왔다. 다 세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오키쿠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상한 벌레들이 성의 우물에 생겨났는데 그 벌레의 모습이 마치 사람이 줄에 묶여 매달린 것과 비슷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벌레를 오키쿠의 환생이라 여겨 오키쿠 벌레라 불렀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그려낸 다양한 작품들에는 그가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중에 자주 기이한 꿈을 꾸고 난 것으로 보이는데 놀랍게도 그중 몇몇 꿈들은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곤 했다.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에는 그 기이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정유재란 전 이순신 장군은 조정의 모함을 받아 통제사에서 파직된 뒤 모진 고문을 받고 백의종군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를 대신한 원규는 칠천량 해전에서 크게 패하여 이순신이 수년간 키워놓은 수군과 함선 대부분을 잃었다. 조정은 뒤늦게 이순신을 통제사로 복귀시키지만 조선엔 이미 적을 맞아 싸울 수 있는 배가 몇 척 남아있지 않았다. 왜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백 척의 배를 이끌고 서해로 향했고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어찌어찌 모은 13척의 배로 왜적의 대군을 맞아 결사의 항전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결전을 앞둔 어느 날 이순신 장군은 기이한 꿈을 꾸게 된다. 정유년 9월 13일
꿈이 이상했다. 임진년에 승전할 때 꾼 꿈과 거의 같았다. 대체 무슨 징조일까? 정유년 9월 15일 여러 장수들을 모아 말했다. 죽고자 하면 필히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다. 이날 꿈에 신인 하나가 나타나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질 것이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이순신은 군선 13척을 울돌목에 배치시킨 뒤 적을 맞았다. 왜선들은 좁은 해협으로 다 들어오지 못했고 이순신은 들어온 적선 133척을 맞아 그중 31척을 깨뜨리며 모두가 승산 없다 생각한 싸움을 대승으로 이끌었다. 정유년 9월 16일 적선이 퇴각하고 다시는 우리 수군에 가까이 오지 못했다. 이번 싸움은 참으로 천행이었다. 앞서 언급한 9월 13일자의 기록을 보면 명량의 전 때 이순신 장군의 꿈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신인은 그보다 5년 전인 임진년에도 그의 꿈에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난중일기에는 한산도 대첩 전후의 기록이 빠져있는데 그때의 일인 것으로 추정된다. 난중일기 외에도 함께 전장을 누볐던 그의 조카 이분이 쓴 이 충무공 행록에는 한산도 대첩 이전 이순신 장군이 꾸었던 기이한 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임진년 5월 29일 이순신 장군은 군영에서 잠시 눈을 붙이던 중 기이한 꿈을 꾸었다. 일어나라. 적이 코앞에 이르렀다. 웬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그를 발로 차며 깨우는 것이었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이순신이 곧바로 출정하여 해상에 이르니 과연 적들이 그곳에 이르러 있었다. 이는 그의 두 번째 출정에 치러진 사천해전으로 이순신 장군은 이 싸움에서 처음으로 거북선을 투입 기습 공격으로 왜선 13척을 격침시키고 수많은 왜적들을 죽이며 대승을 거두었다. 큰 전투가 있을 때마다 이순신 장군의 꿈에 나타난 신인은 과연 누구였을까? 또 그가 이순신 장군에게 알려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임진왜란 당시 경상우수사였던 원규는 나란 일이 급함에도 자신의 탐욕만을 쫓는데 급급한 인물이었다. 싸움이 한창일 때에도 공적에 눈이 멀어 적의 수금만을 주워 모으기 바빴고 욕심을 채우고자 남을 모함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는 전쟁 중에 같은 조선인들을 왜적으로 몰아 학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이니 그 폐악질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은 그런 원균을 내내 좋지 않게 보았고 두 사람은 자주 갈등을 빚고 나였다. 그러다 이순신은 그 원균에게 모함을 받아 파직된 뒤 백의종군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 한 번은 원균과 관련된 예사롭지 않은 꿈 하나를 꾸게 된다. 정유년 7월 16일 꿈에 원공과 자리를 함께 했는데 내가 상석에 앉아 음식상을 받자 그가 즐거운 기색을 보였다. 무슨 징조인지 알 수 없다. 이 꿈은 한 달 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원균이 칠천량에서 대패하여 이순신이 다시 통제사에 임명된 것이었다. 원균은 칠천량에서 자취를 감추어 더 이상 그와 마찰을 빚을 일이 없게 되었고 이후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서 더 이상 원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물론 그가 그동안 피땀 흘려 키워낸 수군과 전선들은 대부분 사라진 뒤였고 이순신은 단 13척의 배로 왜적의 수군을 막아내야 하는 상황에 닥치게 되었다. 이순신 장군은 꼭 전쟁과 관련된 꿈만을 꾼 것은 아니었다. 그가 백의종군을 하던 정유년, 하루는 어머니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내용이 불길하기 짝이 없었다.
정유년 4월 11일 새벽 꿈이 심란하기 이를 데 없었다. 언짢은 마음을 도무지 종잡을 수 없으니 이게 무슨 징조일까. 병드신 어머님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이에 종을 불러 어머님의 안후를 알아오게 하였다. 그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로 다가왔다. 이틀 뒤 어머니의 부고가 들려온 것이었다. 슬프게도 불길한 꿈마저도 들어맞은 것이었다. 임진왜란 중 이순신 장군은 수많은 주변 사람들을 잃었다. 함께 전장을 누비던 장수들이 그랬고 백의종군 중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랬다. 그리고 그 중엔 그의 막내 아들 이면도 있었는데 이순신은 아들의 부고를 듣기 전 또 한 번 기이한 꿈을 꾸게 된다. 정유년 10월 14일 새벽 꿈에 말을 타고 언덕을 오르다 말이 발을 헛디뎌 냇물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끝내 거꾸러지지 않았다. 그런데 끝에 아들 면이 나타나 나를 감싸 안는 것 같은 형상을 보았다. 그날 저녁 천안에서 온 편지를 받았는데 미처 봉투를 뜯기도 전에 뼈와 살이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면의 전사를 알고 나서는 간담이 떨어져 목 놓아 통곡했다. 막내 아들의 부고가 오는 날 꿈으로 이를 먼저 알게 된 것이었다. 유독 자신을 닮았던 아들의 죽음은 이순신을 슬픔의 바다에 빠지게 하기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부고를 듣고도 나흘이 지나도록 울지 못하다. 한밤중 아들이 생각나는 꿈을 또다시 꾼 뒤 남들이 없는 곳에서 홀로 숨죽여 울었다고 한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자 꿈에 나타난 것은 아니었을까. 이순신 장군이 직접 꾼 꿈 외에도 이 충무공 행록에는 그와 관련된 또 다른 기이한 꿈 하나가 기록되어 있다. 이순신 장군이 처음 수사에 임명되었을 때 그의 벗 하나가 꿈을 꾸었다. 어느 순간 보니 앞에 높이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가지가 무성한 거목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기이하게도 그 가지 위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어 있었다. 그런데 돌연 그 나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뿌리까지 뽑혀 바닥에 쓰러지려 하였다. 그런데 그때 웬 사람 하나가 나타나 온몸으로 거목을 받들더니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다. 이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그는 다름 아닌 이순신이었다. 과연 벗의 꿈처럼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쓰러질 뻔한 조선을 온몸으로 떠받쳐 구한 영웅이 되었다.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나 이루는 것은 하늘이라 했던가. 그가 일생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자 한 것이 사람의 일을 다한 것과 같았으니 하늘도 감동하여 그에게 다가올 앞날을 꿈으로써 알려주려 한 것은 아니었을까. 때는 신라시대. 내무랑의 증손자이자 신라 21대 임금인 소지왕은 성품이 어질고 겸손하여 뭇 백성들의 우러름을 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선의 부인이라는 귀족 여인을 왕비로 맞았는데 한 번은 일관을 시켜 함께 점을 쳐보니 그 점괘가 불길하기 짝이 없었다. 반드시 죽음이 다가올 징조입니다. 삼가 모든 일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지왕은 이를 몹시 꺼림칙하게 여겼다.
그러다 하루는 천천정이라는 정자의 행차를 하였는데 그 점괘가 떠오르는 불길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온 숲이 고요한 가운데 쥐 여러 마리와 커다란 까마귀가 그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더니 어지러이 울어대는 것이었다. 쥐들은 서로 꼬리를 물며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맴돌았고 까마귀 또한 그런 쥐들을 보고도 잡아먹으려 들지 않고 똑같이 그 위에 원을 그리며 날아다녔다. 예사일이 아님을 직감한 소지왕은 즉시 가던 길을 멈추고 짐승들의 이상한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다 바닥에 있는 쥐들을 내려다보았는데 그중 한 마리가 마치 소지왕을 알아보기라도 하는 듯 그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내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 까마귀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더니 다른 쥐들과 함께 일제히 풀숲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소지왕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 했다. 이에 자리에 굳은 듯 가만히 서 있는데 문득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멈추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놈은 남쪽을 향해 천천히 날아가고 있었다. 이에 임금은 즉시 날랜 기사 하나를 뽑아 그 까마귀를 쫓아가게 하였다. 기사는 까마귀에게 눈을 떼지 않으며 쉬지 않고 말을 달렸다. 그러다 비촌이라는 고을 근처에 이르게 되었는데 풀숲에 또다시 기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웬 돼지 두 마리가 서로 뒤엉켜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듯 신기한 광경에 기사는 자기도 모르게 그 싸움을 잠시 지켜보았다. 그러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까마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기사는 눈앞이 아찔하여 하늘만을 보며 이리저리 까마귀를 찾아다녔으나 숲속을 한참을 헤매보아도 까마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기사는 웬 커다란 연못가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갈 길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문득 못 한가운데서 물결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기사가 안개 사이로 그것을 살펴보니 못을 가르고 솟아오른 것은 옅은 광채를 띤 웬 노인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기사에게로 다가오더니 웬 편지 하나를 건네었다. 당신을 보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시오. 그러더니 더는 말없이 다시 연못 속으로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기사는 그가 사라진 곳을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받은 봉투를 살펴보았다. 그 겉면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기사는 곧바로 소지왕에게 돌아가 있었던 일을 아뢰며 노인에게 받은 봉투를 바쳤다. 봉투의 겉면에는 과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것을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 글을 읽은 임금은 이를 감히 열어보지 못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그러자 일관이 나서 그를 말렸다. 그 봉투에서 말하는 두 사람이란 백성을 뜻하는 것이요, 한 사람이란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소지왕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곧장 그것을 뜯어보니 그 안엔 짤막한 글 하나가 들어있었다. 검은 고갑을 쏘아라. 소지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았다.
그가 있는 방 한쪽엔 마침 잘 쓰지 않는 검은 고깝 하나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었다. 이에 소지왕은 활을 가져와 조심스레 시위를 당겨 검은 고깝을 향해 활을 쏘았다. 그러자 화살이 꽂힌 검은 고갑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한 섬뜩한 광경에 즉시 그것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두 사람이 들어있었다. 궁에 드나들던 승려 하나와 소지왕의 왕비 선의 부인이었다. 일이 심상치 않음을 안 임금은 그들에게 그 안에 있었던 까닭을 심문하였고 두 사람은 이내 모든 것을 실토하였다. 활에 맞은 자는 묘심이라는 승려였는데 임금 몰래 선의 부인과 사통하고 있었다. 그러다 끝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까지 꾸미게 되었는데 그날 왕이 행차를 나간 틈에 임금의 방에 있는 검은 고갑 안에 숨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소지왕은 그들을 즉시 처형했고 그렇게 연못의 노인이 준 편지 덕에 화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후 신라에선 매년 첫 돼지날과 첫 쥐날 그리고 첫 말의 날이 오면 모든 일에 조심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풍습이 생겼다. 또한 길을 알려준 까마귀를 기려 까마귀 제삿날이라 부르며 찰밥을 지어 제사를 지내기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정월 대보름이다. 봉투를 건네준 노인이 나왔던 연못은 편지가 나온 연못이라 하여 서출지라 불리게 되었는데 이는 신라의 도읍이 자리했던 경북 경주에 현재까지도 같은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는 귀국 두 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다. 인조는 세자의 아들이 있음에도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했고 소현세자의 처 강빈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는 그의 아들들마저 제주도로 유배를 보냈다.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 또한 원손을 제치고 왕위에 오른 자신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죽는 날까지 형수 강빈을 역적이라 부르며 형의 아들들의 신원을 회복시켜주지 않았고 그들이 끝내 유배지에서 이른 나이에 숨을 거두면서 소현세자의 적자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세간에는 소현세자의 아들 중 살아남은 이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소현세자가 죽은 지 16년 뒤 효종의 손자 숙종이 다스리던 시대 영의정 허적이 병중에 집에 머물고 있는데 누군가 그의 집 문을 두드렸다. 나리, 웬 젊은 중 하나가 기니 말씀드릴 것이 있다며 이것을 전해달라 하였습니다. 허적이 전해받은 것은 웬 오래되어 보이는 종이었는데 일개 중이 사용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궁중의 벽지로 쓰이는 능화지였다. 이에 허적은 기이해하며 둘둘 말린 종이를 풀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읽고는 몹시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현세자의 유복자 을유년 4월 9일생 강빈. 이에 허적은 급히 그를 들이라 하였다. 잠시 후 집안에 들어온 승려의 모습을 보니 그 용모가 과연 범상치 않았는데 머리는 모두 깎아 없었으나 그 얼굴이 무척이나 맑고 아름다운 것이 일개 천민의 모습이 아니었다. 승려는 허적을 보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돌아가신 소현세자의 살아남은 아들입니다. 그 글은 제 어머니 강빈께서 저를 궁 밖으로 몰래 빼낼 적에 손수 써서 남겨주신 것이지요. 항상 두려워하며 이를 알리지 못했는데 마침내 태평성대가 왔으니 감히 이를 내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조정의 대신들은 급히 회동하여 이를 어찌할지를 의논하였다. 절멸한 줄 알았던 소현세자의 적자 중 한 사람이 살아있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의논하며 글을 유심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한글로 쓰여진 글이 일국의 세자빈이 쓴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글자의 자획이 어지럽고 오자가 많았던 것이었다. 이에 의심이 든 대신들이 날짜를 따져보니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글에는 4월 9일에 이미 유복자라고 되어 있는데 소현세자가 죽은 날은 이보다 이후인 4월 26일이었던 것이었다. 게다가 강빈이라는 칭호는 당시에는 쓰이던 말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의심이 든 대신들은 이를 임금에게 보고하고는 승려를 불러다 주문하기 시작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바른대로 말하지 못할까? 하지만 승려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갓난아기였던 나까지 화를 당할까 두려워 거짓으로 나를 물에 던져 죽인 채 하시고는 몰래 묘향이라는 궁인에게 주어 궁 밖에서 기르게 하셨습니다. 머리를 깎게 된 것도 내가 10살이 되던 해 묘향이 그리하라 한 것입니다. 이에 대신들은 곧바로 그가 말한 묘향이라는 궁인 출신의 여인을 잡아오도록 했다. 그런데 묘향은 잡혀올 때부터 잔뜩 겁을 집어먹은 듯 하더니 이내 승려와는 다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궁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자는 처음 만날 때부터 이미 머리를 깎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저자가 신이하다는 말을 듣고 스승으로 모셨을 뿐입니다. 묘향이라는 이름도 저자가 지어준 것입니다. 이에 그녀를 승려와 대면하게 하니 과연 승려는 묘향이 하는 말마다 족족 말문이 막혔다. 그저 계속해서 아니라고만 완강히 부인할 뿐이었다. 이렇듯 수상함이 더해만 가니 대신들은 그가 머무는 곳을 알아내어 군사들을 동원해 그곳을 뒤져보게 하였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종이가 잔뜩 들어있는 보따리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승려가 친척들과 통했던 편지들이었다. 그것에 쓰인 글씨는 그가 강빈이 쓴 것이라 가져온 것과 같은 글씨체였다. 상황이 거기까지에 이르자 중은 그제야 사실을 실토하였다. 그의 이름은 처경으로 평해군의 손도라는 향리의 아들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모가 매우 수려했는데 그러한 뛰어난 외모에 더해 사람들을 현혹하는 능력이 상당하였다. 5년 전부터는 옥으로 만든 작은 부처상을 들고 다니면서 경기 땅을 떠돌며 스스로 신승이라 일컫곤 했다. 나는 곡기를 끄는 지 오래지만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음식 없이도 살 수 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빌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느니라. 얼마 가지 않아 그에게 미혹된 자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늘어났고 사람들은 모두 그를 생불이라 부르며 존경하고 숭상에 마지 않았다.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어 처경에게 공물을 바쳤고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취하는 한편 추종자 중 젊은 여인들에게 불경을 가르쳐 주겠노라 불러내어 간음을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궁중의 나인들 중에도 그와 사통하는 자가 있을 정도였으니 경기 땅 저자에서 처경의 위세란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가 궁녀였다 거짓을 고했던 묘향은 한 양반집의 여종이었는데 그녀 또한 처경을 몹시 따라 다른 이들처럼 그를 가까이 숭상하며 스승으로까지 모셨다. 그러다 한 번은
소연세자의 숨겨진 아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그에게 물었다. 스승님, 듣기로 소연세자의 유복자가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스승님의 얼굴의 청소함이 왕이나 왕족과도 같으니 혹시 스승님께서 그 유복자가 아니십니까? 척영은 그러한 허무맹랑한 소리를 듣자마자 간사한 꾀 하나가 떠올랐다. 마침 자신에게 공부라던 자들 중에 인조의 손자 복창군의 집안 사람이 있었는데 척영은 그에게 그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 듣고는 무릎을 치며 기뻐했다. 내가 요술로 뭇 사람들의 미혹함을 얻었는데 나라라고 못 속이겠느냐? 그러고는 곧장 궁에서 쓰이는 귀한 능화지를 구해 일부러 그것을 더럽힌 다음 그 위에 글을 썼다. 소연세자의 유복자 을유년 4월 9일생 강빈. 이를 들은 조정 대신들은 크게 격분하였다. 이에 척영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그의 부모는 이미 죽었고 다만 외숙과 스승은 살아있어 그들을 데려와 척영에게 아는 사람인지를 물었다. 하지만 척영은 눈을 꼭 감고는 끝까지 그들을 보려 하지 않았다. 군졸들로 하여금 억지로 눈을 뜨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체념한 듯 이를 인정하였다. 이에 척영뿐 아니라 그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이들이라면 줄줄이 잡혀와 경을 치게 되었다. 그의 말이 거짓임을 실토했던 묘향은 모진 형신을 당하다 끝내 죽어버렸고 척영과 가까이 사귀었던 이들 또한 모조리 잡혀 유배를 가게 되었다. 그리고 옥사의 장본인 척영은 끝내 목이 잘리는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사람들을 미혹하다 마침내 궁까지 넘보았던 그의 강교한 계획은 그렇게 한바탕 피바람으로 끝을 맺게 된 것이었다. 명당을 알려드리는 대신 권력을 잡게 되면 제 소원 하나를 들어주십시오. 말해보게. 1800년대 조선 정조 사후 안동 김씨를 위시로 세도가들이 집권하여 조선을 마음대로 주물렀다. 이들은 왕족 중 힘없는 자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 마음대로 조종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총명한 왕족이 있으면 트집을 잡아 죽여 후한을 없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조의 자손이었던 이하응은 세도가에게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매일 술타령을 하며 천하의 남봉꾼으로 위장하여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잔치집과 상갓집에 빠짐없이 참석해 술주정을 부리고 행패를 놓곤 하여 상갓집 개라는 악칭으로 불려지곤 했다. 하지만 이렇게 개차반처럼 지내는 그에게도 마음속에선 왕권에 대한 야망이 들끓고 있었다. 당시 왕이었던 철종이 병약하고 자식이 없는 것을 안 그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왕이 되어 놈들에게 당한 수모를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만인이라는 자가 그를 찾아왔다. 저는 정만인이라고 합니다. 제왕의 자리를 꿈꾸고 계신다기에 도움을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이하응은 깜짝 놀라 듣는 자가 없는지 주변을 살폈다. 이놈, 제왕을 꿈꾸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속일 수 없으십니다. 제왕이 나올 명당을 알려드리리다. 이하응은 주변을 살핀 뒤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집에 들어온 이하응은 태도를 바꿔 물었다. 아까는 보는 눈이 많아 무례를 범했소. 그 명당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명당은 두 곳인데 두 자리 중 하나에만 조상의 몇 자리를 써도 후대의 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두 자리가 어떤 자리요? 오서산의 자리를 쓰면
만대에 걸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요. 가야산의 자리를 쓰면 집안의 제왕 둘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하응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오서산보다 제왕이 탄생한다는 가야산에 더 관심이 갔다. 그렇다면 난 제왕의 땅을 선택하고 싶네. 정만이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끄덕이며 대답했다. 가야산 몇 자리는 발복은 빠르나 제왕이 두 명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알겠네. 그런데 이 사실을 내게 알려주는 이유가 뭔가? 명당을 알려드리는 대신 권력을 잡게 되면 제 소원 하나를 들어주십시오. 말해보게, 소원이 뭔가?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을 마음껏 보게 해주십시오. 이하응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렇게 간단한 것으로 되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훗날 누가 묘를 도굴하러 올 터이니 석회 300포대를 써서 묘를 튼튼하게 봉하십시오. 제왕이 될 수 있는데 그쯤이야. 알겠소. 두 번째는 무엇이오? 몇 자리만 있어도 제왕엔 오를 수 있으나 만인을 죽여야 권력이 함께할 것입니다. 만인? 만명을 죽이라고? 이하응은 멈칫했으나 묘를 이장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겨 며칠 후 가야산에 있는 충청도로 향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정만인이 알려준 자리에는 이미 가야사라는 절이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명당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집에 돌아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들고 충청감사를 만났다. 가야사를 불태워주시오. 그는 그렇게 가야사를 불태우고 그 자리에 아버지의 묘를 이장했다. 그 후 7년 이하응은 아들을 낳았는데 훗날 그 아들을 옹립하여 그 아들은 고종이 된다. 어린 왕의 아버지 대원군으로서 집권한 이하응은 세도정치가를 몰아내고 다시 이씨의 조선으로 만들었다. 집권한 대원군은 문득 정만인의 말이 떠올랐다. 만인을 죽여야 권력이 함께할 것입니다. 만인을 죽여야 한다? 그런데 마침 청나라에서는 천주교 박해가 한창이었고 이는 그의 정치적 판단과도 맞물려 만명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병인년 그는 수많은 천주교인들을 죽이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만인의 말대로 독일인 오페르트가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려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만인의 충고로 방비가 잘 된 무덤은 도굴되지 않았고 그는 안심하게 되었다. 만 명의 사람을 죽이고 도굴도 막아냈으니 이제 평생 권력을 유지하겠구나.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 실각하게 된다. 만인을 죽여야 평생 부귀롭다는 말에 만인은 사람 만 명이 아니라 이 예언을 한 정만인을 뜻했던 것이었다. 흥선대원군은 뒤늦게 정만인을 수배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정만인은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후 그의 허가로 해인사에 들어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나라의 보배 해인을 가지고 달아난 지 오래였다. 그 후 대원군은 다시 집권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를 모두 실패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예언대로 흥선대원군의 후손에서 고종, 순종 두 명의 황제가 나왔으나 이대를 마지막으로 조선왕조 500년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때는 당나라 시대. 형주 땅에 장일이라는 관리가 있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막내딸 철랑이 있었는데 일찍이 다른 자식들을 모두 앞세웠던 그였기에 하나 남은 딸에 대한 그의 사랑은
무척이나 각별했다. 게다가 딸의 외모가 비할 데 없이 곱고 마음씨 또한 비단결과 같으니 장일은 더더욱이 딸을 아끼고 사랑하였다. 그리 애지중지하는 딸이니만큼 장일은 총명한 사내 아이가 있으면 딸의 신랑감으로 눈여겨보곤 하였는데 옛날부터 그가 마음속으로 점찍어 놓은 이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자신의 외조카 왕주라는 이였다. 왕주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명석하고 용모 또한 단정한 것이 자신의 귀한 딸과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다. 이에 장일은 왕주를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다. 훗날 너를 내 딸과 꼭 혼인시켜주겠다. 그런 왕주의 말이 사랑의 씨앗이 되었는지 두 사람은 자라면서 실제로도 서로 연정을 품는 사이가 되었고 대놓고 이를 말하지는 않았으나 함께 혼인할 날만을 오매불망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이 성년이 되었을 즈음 정작 이야기를 꺼냈던 장일은 이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하루는 그의 망녀 한 사람이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우연히 철랑의 모습을 보고는 한눈에 반해 청혼을 했다. 살면서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부디 따님과 혼인하게 해주십시오. 그는 젊고 장래가 유망한 이였기에 장일은 왕주와의 약속은 까맣게 잊은 채 크게 기뻐하며 이를 흔쾌히 허락하였다. 뒤늦게 철랑이 혼인한다는 소식을 들은 왕주는 약속을 어긴 장일에 대한 원망과 다시는 철랑을 볼 수 없다는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했다. 그는 사무치는 비통함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 차마 철랑이 다른 사내와 혼인하여 사는 것을 볼 수 없어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도성에서 이부의 관리 선발이 있다 하니 그는 떠날 결심을 하고 창안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다. 그날 저녁 왕주는 철랑을 그리워하며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뱃전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문득 강가의 언덕 쪽에서 웬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머리가 어지러이 풀어헤쳐진 여인 하나가 배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철랑이었다. 왕주는 깜짝 놀라면서도 뛸 듯이 기뻐하며 철랑을 배 위에 올려주고는 어찌된 일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철랑이 흐느끼며 답했다. 자나깨나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우리의 정이 이렇듯 두터운데 어찌 부친께서 이 마음을 빼앗을 수 있겠어요? 그녀는 왕주가 장안으로 떠났다는 말을 듣고서 그 길로 몰래 집을 빠져나와 뱃길을 따라 달려온 것이었다. 왕주는 철랑과 부둥켜 안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갑시다. 두 사람은 혹여나 누가 알아볼까 싶은 마음에 장안으로 향하던 길을 족당으로 틀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뒤 조촐한 혼례를 올리고는 자리를 잡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5년이 넘도록 두 사람의 마음은 변치 않았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둘씩이 낳았고 오순도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이상하게도 철랑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웠다. 이에 왕주가 그 까닭을 물으니 철랑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지난날 당신을 놓칠 수 없어 아버지를 떠났지만 이렇게 평생 소식을 끊고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길러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하늘 아래 무슨 낯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야기를 들은 왕주는 또한 마음이 편치 못했다. 이에 잠시 생각하다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 사이엔 아이도 생겼고 시간도 꽤나 흘렀으니 그만 장인을 찾아가 봅시다. 사정을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게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날로 살림을 정리하고는 배를 타고 떠났던 형주 땅으로 다시 향했다. 그리고 이윽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왕주가 배에서 내릴 채비를 하며 철랑을 안심시켰다. 내가 먼저 만나 뵙고 사정을 말씀드릴 테니 당신은 배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으시오. 그러고는 홀로 장일의 집으로 향했다. 이게 얼마 만인가? 어서 들어오게. 뜻밖에도 장일은 왕주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딸이 왕주와 도주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듯했다. 이에 왕주는 더욱 마음이 불편하여 잠시 뜸을 들이다 이내 엎드려 절을 올리며 사정을 고했다. 사실 철랑이 사라진 까닭은 저와 함께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연모하는 사이로 도무지 떨어져 살 수가 없어 어른의 뜻에 거스르게 된 것입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지요. 그런데 장일은 왕주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다. 내 딸과 함께 도주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이에 왕주가 덧붙였다. 철랑과 저는 족당에서 5년간 혼인생활을 했습니다. 철랑은 지금 함께 타고 온 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장일의 얼굴에 이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그러더니 급히 철랑이 쓰던 방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에 왕주가 어리둥절해하며 그를 따라가 보니 철랑의 침상 위에는 웬 여인 하나가 누워있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철랑이었다. 내 딸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의식을 잃은 지 5년이나 되었네. 이에 장일은 섬뜩해하며 하인 하나를 보내 배에 철랑이 있는지를 알아오게 하였다. 하인이 그곳에 이르러 보니 배에는 또 다른 철랑이 타고 있었다. 그녀는 하인을 알아보고는 환한 얼굴로 물었다.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 하인은 놀라 그대로 집으로 달려가 이를 고했다. 이에 장일과 왕주가 섬뜩하여 자리에 붙은 듯 가만히 서 있는데 문득 침상 쪽에서 기척이 느껴져 왔다. 이에 조심스레 고개를 돌려보니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철랑은 어느샌가 몸을 일으켜 그들을 보고 서 있었다. 장일과 왕주는 겁에 질려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런데 더욱 기이한 것은 철랑의 행동이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더니 돌연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이에 장일과 왕주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 조심스레 그녀를 따라가 보았다. 잠시 후 그녀가 이른 곳은 다름 아닌 왕주와 철랑이 타고 온 배가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점차 배에 다가갔고 그러자 또 다른 철랑 또한 배에서 나오더니 그녀에게로 가까이 가기 시작했다. 두 철랑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서로에게로 점점 가까워지다 이윽고 나루터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약속이라도 한 듯 포옹하며 서로의 몸을 포개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서로의 몸이 맞닿자 두 사람의 치마와 저고리가 겹쳐지는 듯하더니 이내 푸른 빛과 함께 하나의 몸으로 합쳐지는 것이었다.
왕주와 장일은 눈을 의심하며 이 놀라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윽고 하나의 몸이 된 전랑은 가만히 그들을 돌아보았는데 그녀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제야 돌아오게 되었군요. 그녀는 왕주와 떨어질 수 없어 귀신이 되어 그와 함께하다 고향에 돌아와 비로소 몸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하여 40년이 넘도록 해로하였고 철랑이 귀신이었을 때 낳은 두 아들은 훗날 효렴으로 급제하여 각각 높은 자리에 올랐다. 이 기이한 일은 장씨 집안 안에서 비밀에 붙여졌는데 훗날 집안 사람 하나가 진현우라는 이에게 이를 전하였고 그가 자신의 책 이홍기의 일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다. 이 기이한 이야기는 천녀 이혼이라는 극으로 쓰여지기도 했는데 훗날 영화 천녀 유혼의 제목의 유래가 되기도 하였다.